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39분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주가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10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4포인트가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복잡한 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기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쉽게 반복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단순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장을 보시면 요번 달이 가장 비교되는 것은 바로 전달 12월 달입니다. 전달하고 이번 달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요번 달 보면 바람의 방향이 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단순한 거. 그것은 역시 발의 방향이 위를 보고 있는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은 시가총액이 늘어난 달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번에 주가 내려가다가 뜨지 않을 것은 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죠. 일도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주가의 원리입니다. 중방 패턴인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골드가 올라갈 때 절대 그냥 날아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되돌아간 건 그냥 내리꽂지 못합니다. 항상 올라가면 꺾어지게 되어있고 내려가면 뜨게 되어있는데 바로 이번 순서는 내려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순서를 밟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권 위로 올라가다가 어선간 꺾이겠죠. 그땐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무엇을? 5일선 아래 5바디, 20바디 나오는 곳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바디 코스가 뭔지는 아시죠? 몸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 아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5일선 바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2선이면 2선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돗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30분봉을 잠깐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을 그려놓으시면 들여놓고 우리가 보면은 작은 거 두 개는 큰 거 하나를 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0선이라고 하는 큰 걸 깨려면 5일선이 쌍봉이 필요하죠. 여기도 20선 돌파하려면 5일선이 쌍바닥이 필요하죠. 여기 한번 보실까? 여기 1번이 5일선에 다는 것이 여기 화면에 보면 30봉에서 녹색에 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려면은 요 빨간 20이 쌍봉을 줘야 요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이걸 만약에 위에서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두드려 맞았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게 있다는 거죠. 왜? 꺾을 때는 쌍봉으로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결론, 일단 지금의 시장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주말장에서 다우, 나스닥 뭐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일단 먼저 인플레가 잡혔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상품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유가를 가지고 이미 6월 달에 유가가 잡혔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특히 여기서 썼던 기법은 바로 20선이 쌍봉의 모습을 주면서 장대목을 줬을 때 이걸 세력의 R 빼기 캔들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6월 달에 나온 CPI가 일단 꼭지를 깔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중국이 보다 경제 봉쇄에 국경 봉쇄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완화시켰을 때 다시 기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게 여전히 변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됐었던 초기처럼 저렇게 위로 뻗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까지 덜 잡힌 게 뭐냐면은 바로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도 작년보다는 올해 경기 침체와 아울러서 노동시장도 결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연준의 어떤 긴축의 행보가 다소 완화되지 않겠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여전히 꾸준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바람의 방향입니다. 여기 흐름을 잠깐 보시죠.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발의 방향 역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가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음포선을 때리면서 수위 세력들이 헤쳐드시고 나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바로 음포선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우리가 유가를 놓고 보면서 중간가 법칙에 의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이 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일이 물어봤을 때 인플레가 꺾었느냐 안 꺾었느냐 그럴 때는 역시 오히려 이 물가 부분에서도 유가와 그다음에 뭐 식료품과 이런 것이 큰 작용하는데, 특히 유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도 중에서도 탑 중에 탑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것이 임금이지만 노동시장에 타이트한 것이지만 이것도 올해는 경기 침체에 올라서 꺾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긍정적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의 막연한 감이 아니라 그래 진짜 그렇게 주가가 움직여 라고 하는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할때 발의 방향이 너무 중요한데, 미국 시장도 발의 방향이 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결국 발의 방향을 위로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달을 보시죠. 우리가 지난 그 연월 말에 12월 말에 염두 종합이랑 같은 06500과 그 다음에 12630을 매수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어도요, 결국은 종합이 올라갈 때는 ETF가 벌기가 가장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12630의 경우 우리가 입선 위로 갈 때는 12630을 공략하는 거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번 달에 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번 달에 주가 상승률이 16.99, 1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추세선 위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던 그 매매 노하우는 바로 녹색 캔들의 매매 기법이었죠. 현재 주가가 과 매도 국면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매매가 가능하다. 그죠? 그게 바로 2332였고요. 그 다음에 2155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은 2296 아래. 그죠? 그래서 2235. 우리가 벌써 세번 공략했는데 세번다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 매도 기법이었습니다. 일단은 딱한 장의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기차가 레일 위에, 꺾었을 때 레일 아래.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보다 먼저 찾아낸 이 노하우, 과 매도권의 노하우는 바로 녹색 캔들 아래다. 이것을 요번에도 쓰고 다음에도 쓰고 계속해서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일단 2296한 글자만 딱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아래를 갈 때는 계속 매수 플레이로 보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역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 자리에서 튕겨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걸 잡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 흐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여기 무게중심에 들어온 종목군들이 쭉 들어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뭐뭘 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점은 결국은 주가가 월초보다 주가가 위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이 공략을 잡기가 매우 중요하다,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의 방향 위, 특히 적산병이거나 장대 양봉을 줬던 종목군단들은 바로 무게중심 위에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요번 달의 주도주를 내가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일 위에 올라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그들 종목군이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해왔던 종목군들도 있죠. 하나투 이런 거뭐 이런 건 워낙 국고주셔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 전하니까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군단을 보면은 상방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종목군들, 무게중심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핫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최고의 종목은 이번 달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이죠. 정말 초대박이 나온 종목군 중 하나가 이런 거죠. 거의 최고가 순이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의 좋은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정받을 만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대한유아 같은 경우도 요건 뭐 저희 회원님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군 중 하나인데요. 실적을 보면은 작년 실적이 이제 올해 발표됐을 때 요거는 별로지만
이제 내년 실적부터는 굉장히 또 좋아진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런 종목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때 같은 것도 보시면은 작년 실적은 별로, 올해부터 실적은 굉장히 좋죠. 대구 시스템 이런 것들도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역시 내년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무궁무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아니어도요.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굉장히 천천히 가죠. 근데 꾸준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저런 종목이 전부 다 어디 하나 해당하냐면 요번 달에 월 양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바로 저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월수 대비 주가가 양봉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단들, 요런 종목군들이 뭐좀더 어떤 종목은 좀더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좀덜 가느냐 문제지 결국 올라갑니다. 효성 TNC도 전주마트 올라가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네이버,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요런 것들은 뭐냐면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20이 외부로 꺾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종목은 전부 다 올라가죠. 요런 거,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왔던 종목이죠.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퀵퀵 빨리 가고 또 천천히 가다가 퀵퀵 빨리 가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다 세트했던 종목이죠. 네이버는 뭐 곳곳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실적 중에서 코스모신 소재 이런 것들도 실적이 좋으니까 꾸준하게 저점대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난테크도 그렇죠. 뻗어 올라가는 거 보시죠. 일단 가장 편한 것은 월주 대비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찾는 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종목군도 쭉 보듯이 월초 대비 양봉 있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 중에서 늘모을 줄 때는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일단 요번 달은 뭐가 늘어난 장이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이다. 일단 요번 달에 우리가 2332, 이걸 배당락을 감안하면 2296, 바로 이것이 마법의 숫자. 우리가 배팅을 싸서 공개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이고 2296 아래 바로 지난 월 말에 쌓았던 것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월 양에서 쌓았던 것들도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장이다. 그래서 결론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전히 여러분들 조정을 받아도 5일선 바디를 주기 전까지는 밀어붙이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